한길긴뜨기, 네코 구슬뜨기 뜨는 방법입니다. 실을 한번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올리면 총 3줄이 걸려 있게 되는데요. 이때 실을 감아서 앞에 두 줄만 먼저 통과시켜 줍니다. 그럼 한길긴뜨기가 미완성으로 끝난 상태로 바늘에는 두 줄이 남아있게 되는데요. 그대로 두고 실을 한번 다시 감아서 같은 코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올리면 네 줄이 됩니다. 다시 실을 감아서 앞에 두 줄만 빼주세요. 두 번째 미완성 한길긴뜨기가 생겨나면서 바늘에는 세 줄이 걸려있게 됩니다. 다시 실을 감아서 같은 코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올리면 이번엔 바늘에 다섯 줄이 걸려있게 되는데요. 실을 감아서 앞에 두 줄만 통과시켜주면 세 번째 미완성 한길긴뜨기가 생기면서 바늘에는 네 줄이 걸려있게 됩니다. 다시 실을 감아서 같은 구멍, 같은 코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 올려주면 바늘에는 총 여섯 줄이 걸려있게 되고요. 실을 감아서 앞에 두 줄만 빼주면 네 번째 미완성 한길긴뜨기가 생겼습니다. 바늘에는 다섯 줄이 걸려있게 됩니다. 실을 감아서 다섯 줄 모두 천천히 통과시켜 주세요. 자, 한 코에 네 번의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한길긴뜨기 네 코 구슬뜨기가 완성됐습니다. 구슬뜨기를 뜨고 나면 이렇게 구슬처럼 볼록한 모양이 생겨나게 됩니다.